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요한일서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에 대해 살펴보는 중에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귀한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일부 예배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잘 이렇게 정리하고 특별히 이 부분을 통해서 그걸 잘 마무리하시는가라는 걸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잘 보시고 잘 들으시면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아멘. 첫째,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습니다. 여기 악한 자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5장 19절을 보시죠.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러니까 온 세상은 악한 자, 사탄 안에 처한 것이며,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사단에게 순종함으로써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편 8편 5절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은 왕권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7절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은 영광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광과도.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인간은,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 아담은 천사들처럼 영광으로 옷 입혀져 있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옷 입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그 영광 앞에 사람들은 항상 두려워하며 엎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에는 영광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으므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은 타락하기 전 아담이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혀져 있었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사단의 유혹에 굴복하여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모든 왕적인 지위와 그 다스리는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사단은 죄와 사망과, 그러니까 사람은, 인간은 죄와 사망과 사단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죄가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래서 죄가 온 인류를 다스리기 시작했으며,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사망이 또한 인간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모든 왕권과 영광으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자리에서 죄의 노예가 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5장 전체를 보시면 좋지만 그 중에 12절만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담은 사람을 대표하는 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이란 뜻이 사람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을 사람을 대표하는 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아래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통치하고 다스렸은즉, 그 말이죠. 이와 같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오고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다스리는, 그리고 그 자리에 인간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지배와 통치를 받게 된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가 노예가 되고 사망에게 이르게 된 것은요, 아담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는데요, 우리 모두는, 우리 인간은 자기의 죄 때문에 사망이 이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인간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인간은 사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탄이 죄와 사망을 무기 삼아서 인간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되었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세상과 자기중심적인 삶과 사단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2장 1절부터 한번 보시죠. 다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 구절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으로 살았던 때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께 등진 죄의 노예된 인간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그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때, 그 말이죠.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의 특징을, 그 삶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 둘째는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다시 말하면 사탄을 따르는 삶. 셋째는요,
예, 타락한 자기 육신의 본성을 따르는 삶. 자, 하나님을 떠난 죄인 된 인간의 모습의 특징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 사탄을 따르는 삶, 타락한 자기 육신의 본성을 따르는 삶.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뭐 속리산, 뭐 금강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세속적인 가치관,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세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따르는 세상 체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는 바로 그러한 세상의 풍조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 세 가지로 말하면서 이 세 가지를 따르는 삶이 바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삶의 특징이고, 이 세 가지의 삶은 이러한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과 타락한 자기 육신의 본성을 따르는 삶과 사단을 따르는 삶이 밀접하게 서로 관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중에 99% 이상은 사단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단 얘기하면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지금 달 날아가는 시대야, 지금 우주 왕복선을 개발하고 있어, 아니면 인간이 탈 수 있는 우주 왕복선이요. 근데 무슨 신화 같은 얘기하냐? 사탄이 그러면 산지창 들고 온대냐? 사탄이 그럼 뿔이 달렸냐?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죄에 빠진 인간이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타락한 자기 육신의 본성을 따르는 삶,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을 살면 결국 사탄을 섬기는 삶입니다. 과거에도 살펴봤죠? 사탄은 사람들에게 나를 섬기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첫째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미혹할 때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를 섬기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미혹했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이게 뭐냐면 불신을 심어놓는 겁니다. 먹지 못할 것 같으면 뭐 때문에 만들었단 말이냐, 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일단 불신이 심겨지면 그때는 거짓말해도 금방 받아들여지거든요. 여러분, 이단들이 교회를 찾아오면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서 불신을 심어놓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불신을 받아들이면 마귀 씨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거짓말해도 금방 넘어갑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말했더니 하와가 그랬죠. 아니, 그게 아니고 다른 모든 실과를 먹되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그래서 저걸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그랬더니 사탄이 그러는 거죠.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하는 거죠.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 아이비라고 했잖아요. 근데 일단 불신이 심겨졌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저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까봐 먹지 못하게 한 거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실과를 봄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다시 말하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먹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요, 사탄의
미혹의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사냐. 이 선악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네가 네 스스로의 하나님 돼. 이렇게 미혹했습니다. 그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도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하는 말은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후 인류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하나님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이게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따르는 삶이고 그게 세상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인데 이 삶에는 본인이 알건 모르건 인정하건 안 하건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타락하여 범죄함으로 타락한 자기 육신의 본성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삶으로 사단과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 인류가 그렇게 되었기에 성경은 사단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이 세상 신이라 부르고 있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는 이 세상의 임금이라 부르고 있고 에베소 2장 2절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그렇게 부르고 있으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온 세상은 악한 자 사탄에게 처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상태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요한에서 5장 19절 다시 한번 보시죠.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여러분 찾으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말씀은 언제 주신 거냐면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오셔서 그를 직면하시며 그를 구원하실 때 그의 소명에 대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된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17절 1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뭐하게 하여?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도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요 우리의 구원을 표현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권세라는 말은요 사탄의 권세, 사탄의 통치, 사탄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사탄의 권세, 사탄의 통치,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께로 옮겼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바슬레이아라는 말인데 이 바슬레이아라는 말은 어떤 이 뭐죠? 그 어떤 그 영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우리 조직신학 교수님이었던 닥터 보이드 헌트가 늘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God's kingly reign.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를 가리킵니다. 제가 여러분 이해되도록 쉽게 예를 들게요. 예를 들게요. 제가 영국 가서 사역을 마친 다음에 아마 그 기억은 자세히 안 나는데요, 우리나라에 왔던 그 언더우드 선교사인가요? 그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갔다 오는데 영국입니다. 영국 차를 타고 있어요. 근데 그 내부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있는 거예요. 한국말로. 영국인데 영국 차를 탔는데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국말로 한국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정확하게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타락한 자기 육신의 본성을 따르며 그래서 결국은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인 이 온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는 죄와 사단과 사망의 노예 가운데 있는 이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세상에 살지만 영국에 있지만 전혀 다른 영역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으로 인도한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거기에 통용되며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단의 권세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사단의 통치에서 건져내어 하나님께 속하겠다. 하나님의 통치에 속하겠다. 하나님 나라에 나라로 들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두 단계로 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아울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 땅에. 그래서 이거를 그 신적인 침입자라고 합니다. 저는요 신학을 미국에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신학 안 하다 보니까 그 똑같은 용어를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어떨 때 모를 때가 많아요. 뭐 미국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 초림, 예수님 뭐죠? 초림과 아울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영어로는 inauguratio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즉이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근데 초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된 비유를 뭐라고 들었냐면 겨자씨로 들었죠. 겨자씨로. 근데 겨자씨가 심겨지되 이것이 자라나서 어떤 화초보다 크게 자라날 것을 말하고 있어서 작게 시작되지만 확산될 것을 말하죠. 그럼 왜 신적인 침입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북한에 지금 김정은이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김정은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김정은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김정은의 법이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영향력. 그럼 이러한 권세와 통치 아래에서 신음하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예를 들면 공수부대가 낙하산을 타고 가서 거기서 거점을 마련하는 것과 같이 아까도 말한 대로 죄와 사망과 사단이 다스리는 그 이 세상에 신적인 침입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겁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신 겁니다. 거점을 확보하신 겁니다. 거점. 그래서 그 신음하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이심으로 작게 시작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멘. 또 우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느냐? 거듭남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죠. 거듭난다는 말은 구원받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요한에서 5장 20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무엇을 주사? 지각을 주사.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아까 사도행전 26장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나중에 바울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건져내요 그들에게 다시 보내요 그들을 구원하게 하실 거라 그러면서 구원하게 하신다는 말을 뭐라고 대신 썼냐면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통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사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 보게 하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이게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흑암의 통치에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람 죽고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백성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사단을 가리킵니다.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이름을 전하되 구세주로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전하면 태초에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창세기 1장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듣는 자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사 그 빛을 비추게 하심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게 하셨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지각을 주사. 다른 말로 하면 그 마음의 눈을 열어 깨닫게 하사 자신을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참된 자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 빛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라. 그거는 사단이 그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 보지 못하게 가리운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지각을 주사. 다른 말로 하면 그 눈을 뜨게 하사. 다른 말로 하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시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사. 마음을 열심으로 우리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참된 자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하게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하나님께 속하게 된 이렇게 됐는데 그러므로 거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운행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요한에서 5장 18절은 이걸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 말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구원받은 자는 그 말이죠.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만은 이미 살펴보았듯이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한 번도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범죄한다는 단어가 현재형이라고요. 헬라어 현재형은 지속적인 행동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지속적인 죄의 삶의 형태가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이 되지 않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지속적인 죄의 삶의 형태가 되지 않을 거라 그 말이죠. 그 속에 누가 거하시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이 거하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이렇게 아까 말한 하나님께 난 자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그 말이죠.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이 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떠한 사탄의 미혹이나 유혹도 없을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성경에 말했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뭘 말하는가?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근본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아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부터 보시죠. 같이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삽니다. 한국 땅에 살고요, 미국 땅에 살고, 영국 땅에 살고, 인도네시아 땅에 살아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까지 안 와요. 지금은 목숨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살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속해 있잖아요. 죄와 사단과 사망이 통치하는 그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어요. 영국에 차를 타고 가는데, 영국 땅에 영국 차를 탔는데 한국 사람들이 타서 한국말로 한국적인 사고를 가지고 말하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하나님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통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이 함께하는 그곳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이 미워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도 세상이 여러분 미워하지 않으면 어쩌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그 흑암의 통치 아래 지배 아래 살던 그 삶,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서 말하는 그 삶을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 옮겼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
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세상에 싸움이 없는 곳으로 간다고 산속으로 숨어도 이기는 길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세상 싫으니까 빨리 죽어서 천국에나 가겠다고 들이시는 분이 아니되, 이 세상에 살되 속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예배 드리는데, 제가 예배 드린다 그 말은요, 저는 찬양 경배를 의미합니다. 그게 예배 핵심이니까요. 보통 때도 제가 그렇게 표현할 때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 사랑 가장 높은 산보다 높고, 주 사랑 심해보다 더욱 깊네, 주 사랑 온 세상 끝까지 이르고, 주 사랑 내게 임했네. 2절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 사랑 사단보다 더욱 강하고, 원래 영어 가사는 주 사랑 사단과 천사들보다 더욱 강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찬양 제가 번역한 거거든요. 주 사랑 어두울 때 날 지키네, 주 사랑 하늘 향한 내 길 지키네. 이 찬양 드리고 있는데요, 갑자기 제 돌아온 길이 쫙 비춰지더라고요. 환상이 보였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게 쫙 펼쳐지더라고요. 비춰지더라고요. 제가 여기까지 오도록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여건을 통해 사단의 수많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죽을 뻔한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오도록 뿐만 아니라 사탄의 수많은 미혹도 있었습니다. 제가 넘어지기도 수없이 많이 했고, 어떨 때는 반복적으로 넘어질 때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사탄의 능력보다 훨씬 커서 저를 보호하셨기에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쫙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저를 그날까지 보호하시고,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함께하기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네. 주님 앞에 저는 그날까지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근사 번째, 우상을 멀리하십시오. 요한일서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것인가를 명백하게 보여주면서 이 말로 끝납니다. 마감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 우리 신앙을 이렇게 이해할 때.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올바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우상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단순히 돌상이나 미신이나 세상 종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연히 우상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훨씬 더 이상입니다. 성경에서는, 성경에 의하면 우상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2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여러분 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2절에서 5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두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러니까 마음속에 우상이 너무 가득해서 그 우상이 가득한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것이며, 하나님의 길과 지도와 인도하심을 묻는들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하노라. 우상은 뭐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 타락한 육신의 본성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 그는 결국 사단의 통치를 받는 삶이라고 했는데 이 가치관과 자세와 삶의 태도를 따르는 모든 삶이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극장 가는 게 우상이 아니고요. 가족들과 함께 좋은 봄날 소풍 가는 게 세상 사랑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잘못 이해해요. 그게 세상 사랑이 아니고요. 타락한 육신의 본성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 아까 말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른 그 사는 모든 삶의 자세와 태도와 가치가 다 우상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성경은 말하기를 우상을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건져냄을 받아서 바로 사단과 죄와 사망의 통치와 권세와 지배 아래로부터 건져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보호, 임재와 능력, 하나님의 가치관과 법도가 다스리고 운행하고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 세상 풍조의 가치관을 따르는 타락한 육신의 본성과 마음을 따라 사는 그 우상으로부터 돌이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은 망합니다. 이 세상은 멸망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두 단계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초림 때 하나님 나라가 즉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이때는 작게 왔습니다. 겨자씨처럼. 주님의 재림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이걸 영어로 consummation이라고 합니다. 완성될 겁니다. 이때는 초림 때와 같이 오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임합니다. 강한 철장 권세와 능력으로 임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나라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많은 곳이 있는데 그 중에 꼭 이 부분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사단의 다른 이름이 마귀입니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원래 지옥은 사단과 그의 세력들을 위해 예비된 곳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사단과 그의 모든 세력들이 그곳에 던져져서 그것을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채 고통 가운데 신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또 뭐가 던져지는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거기에 던져질 게 하나가 또 뭐냐. 사망이 던져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망하면 목숨이 끊어지는 걸 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사망은 실체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분들이 치유 사역한 분들 이렇게 책들 읽어보면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병원에 어떤 환자를 위해 기도하러 갔는데 지금 그 뭐죠 죽을 병에 걸려서 곧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망의 권세를 묶으라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사망의 권세를 결박하고 가서 기도했더니 그가 치유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런 얘기들이 종종 있거든요.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사망은 단순한 목숨의 부재가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사망이 실체입니다. 근데 그 사망이 그 불못에 던져질 겁니다. 사단이 그 불못에 던져질 거고요 죄와 사망이 인류를 그동안 다스려온 그 죄와 사망이 그곳에 던져질 것입니다. 또 누가 거기에 들어가야 될 거냐? 바로 다음 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지리라. 세상 풍조를 따르고 타락한 육신의 본성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 본인은 알건 모르건 이것은 사탄의 지배와 통치 아래 있는 삶인데 이 삶을 사는 자들은 그날에 사탄과 사탄의 세력들과 사망과 함께 그 불못 가운데 던져질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는 바입니다.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느냐. 제가 어디에 보니까 그분이 어떤 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실제로 어떤 사람이요 10살 된 여자아이를 납치해다가 정말 끔찍하고 심각하게 성적으로 폭행하고 그를 죽여서 봉지에 싸서 버렸어요. 만약에 그 범인이 잡혀왔는데 여러분 앞에 잡혀왔고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떻게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여러분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니 가서 잘 살으라고 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각자가 향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사탄도 죽음도 죄악도 거기서 돌이키지 않은 바로 그 삶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삶이라고 표현했는데 거기서 돌이키지 않은 모든 자들이 그 불목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멸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은 다른 곳에서 이 세상과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더 이상 사망도 죄도 사단의 권세도 그 흑암의 일들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1장부터 말하는 겁니다.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봄에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리니 여기는 죄도 사단도 흑암의 어떤 세력의 영향력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목 가운데 던져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있지 않냐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 요한이 이 한마디로 요한일서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이와 같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 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에서 멀리하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며 우리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승리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로 우리들을 부르셨는가를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귀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전하며 섬기고 삶을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의 유업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